숲 이름도 다크포레스트야. 역시 제국 센스. 으둠의 숲. 아, 저 마을이요? 한번 들어와 보기나 할걸 그랬나? 이루스를 격파하고 비신우를 설득한다. 후후후, 감히 흑태자님을 사칭하는 반역자와 대통하다니. 어? 갑자기 생겼다. 뭐야? 이건 어디 일러스트일까, 이거? 어쨌든 상대하기엔 역부족이 아닌가. 나 혼자로 충분하다. 어리석군, 가짜라면 베라딘이 너를 파견하였으리라 생각하나? 또 그가 진짜라면 네가 상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설사 흑태자라도 나의 무신멸력을 당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저게 다 연기란 말이야? 비신을 찾은 것 같다. 슬슬 이루스의 힘을 볼까? 자, 이루스를 마지막으로 잡으면은 버그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잡혀있다 라는 설정. 서번트 상태고 90이네? 근데 MP가 없네? 무슨 일이야? MP 왜 없어? 저것도 상포 일러 맞아요? 그래요? 타질이 그건 좀. 뭐야, 350 잘 들어가네? 엄청 들어가네? 아, 이 전투에 한해서 막은 거다? 그렇구만. 뭔가 그 버프 그런 것조차 걸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느낌인가 보네. 자, 마지막으로 잡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부러 접근해서 다음 턴에 아수라 파천물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튕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한번 맞아주는 게 어떠냐? 맞아주면은 아무리 흑태자여도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전투가 안 끝나요? 아, 이벤트가 씹힌다고? 그래요? 자, 일부러 그러면 한번 어디야? 요쯤인가요? 방금 요청이 있었으니까. 공같이 무식하고 공격밖에 모르는 녀석이로군. 니 녀석은 가짜 흑태자가 아니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에 죽을 것은 틀림없으니 흑태자를 베는 기분은 느낄 수 있겠군. 그나저나 니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혹시 이런 사기만 전문으로 치는 떠돌이 협작꾼이 아니냐?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싸우는 데나 신경 써라. 뭐? 나를 무시했겠다? 여기서 죽여주마. 무신멸력의 맛을 봐라. 얼마든지 받아주지. 못 받을 것 같은데. 제법이군. 근데 뭔가 이벤트 씬이 있구나. 일단 흑태자도 한 방이 나오긴 하네요. 아파 죽겠네. 방금 나를 무시했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 유진 느낌이 잠깐 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1700인가 차는 거 보고 있어야 되잖아. 느려. 아, 이벤트라서 그냥 빵으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원래 아팠긴 했어요. 예. 이 버전에서 무신멸레옥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방에 못 죽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러네, 이거 채울 동안 기다려주는 중. 느려. 아, 그냥 스트라이커스에 있을걸, 저런. 그럼 이제 근데 우주가 터질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어우, 반격 딜도 아프다. 어우, 400, 뭐야. 아, 혼란 걸렸네. 이거, 졌다, 졌어. 으악. 근데, 반격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혹시? 자, 이러면 이제 한조가 턴을 잡아서, 아, 근데 또 이놈도 풀 회복하나 보네. 서로 아주 그냥, 신났어. 꽤 강한 걸. 아, 졌어. 야, 이루스한테 지면 어떡해.
아니, 근데 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자, 어디 보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벤트는 봤으니까 이게 또 이벤트를 안 보면 혹시 안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아수라 파천부 쓰겠습니다. 짭태자 3000. 이렇게 쉬운 것을 한 번만 쓰면은 제 젠장 이 나를 이기다니 두고 보자 가짜 흑태자. 가짜라니? 아, 그냥 그 피읍으로 채운 거구나, 아까? 그렇구만. 이거 근데 전멸인가? 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냥? 오케이. 일단, 한 마리 마저 처리하고 붙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지. 전멸하니까 알아서 되네. 전하. 이런 일들도 모두 엇보겠지요. 물론, 하지만 이미 지난 일들이야. 지금 중요한 것은 자네의 은거가. 그건 그렇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좋다. 그러나 언젠가 마음이 변하면 나를 위해 싸워주게. 그때까지 자네를 보호해주지. 보호라. 돌아오셨습니까? 병력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 전하가 돌아오신 것을 알자 이미 많은 장군들이 합류 의사를 밝히거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베라딘에 의해 동원된 장군들은 암흑성을 지켜하고 있군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늘었군. 볼츠만, 머맨족, 울드, 소환사, 우르다나, 어쌔신, 아비게일, 버서커, 키키, 암흑마법사, 그리엄 주니어, 저런 전사한 그리엄 사령관의 아들. 베라딘을 죽여서 반드시 아버지의 원한을 갖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요. 키키는 굉장히 기억 속에 뇌리에 딱 박혀있는 친구인데 저렇게 늦게 나왔었구나. 자, 타레를 가야겠지만 이 뭔가 약간 다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아르시아 쪽으로. 갑자기 평화로운 느낌. 에리카! 돌아오셨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다른 사람들도 안녕한가? 죄송해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역시 산적들 때문에. 제국군은 물러갔지만 치안이 엉망이 돼서 곳곳에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어요. 지금 커티스는 거대한 도적들의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문제가 심각한걸. 아무래도 우리들이 나서야 될것 같군. 하지만 저항군의 병력으로 동족들을 친다는 것은 이제 거티스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나. 본래의 왕족이나 귀족은 대부분 죽거나 제국에 전향했고 민족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해. 지금 말씀하신 뜻은 공화국을 세우세. 300여 년전 멸망한 사이럽스 공화국과 같이 세습이 아닌 민주의 뜻에 의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저번에 등장한 씬 스킵됐는데 그때 뭐 중요한 멘트 있나요? 요새전에서 좀 빨리 잡아가지고 조금 스킵이 됐는데 그때 있어야 될좀 중요한 멘트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 맞다. 헬파이어 줘야지. 별 얘기 없어요, 그래요? 뭔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뭐 그런 얘기 없나요? 그리고 아유 활들이 다들 좋네. 자, 반지 남는 거 혹시 없나? 없네. 아리아나가 없더라. 야, 근데 여기는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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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 탱커. 아르시아가 카심한테 잡혀서 제국으로 이송 중에 아리아나가 구출했다. 아, 그래요?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대사네. 이송 중에 구출했다. 이왕이면 다른 친구들도 좀 어떻게 해주지?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이제 활 필살기를 볼수 있겠습니다. 아, 저 학생은, 그냥 그래서, 예,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찾는 건 이제 바람의 반지. 커티스의 산적 퇴치. 아, 처형되니 이송에서 구출. 아, 그래요?
누구냐? 우린 아르시아님의 휘하의 저항군이다. 모두들 가진 돈을 모두 저항군에 지원해 주도록. 아르시아님의 명성에 관해서는 니놈들도 잘 알고 있겠지. 기가 막혀서 말이 다안 나오는군. 모두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할수 없군.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거둘 수밖에. 저런. 이 녀석들이 누구 이름을 대는 거야? 자, 혹시 TP가? 153, 153이라. 아, 되네. 오케이. 근데 직선. 요런. 380 정도? 일단 그래도 활로 쓸수 있는 범위 스킬이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점수. 저기 이제 활로 쓸수 있는 초필살기가 되겠습니다. 헬파이어가 있어야 되고. 잠깐 랩대 좀 볼까? 70대, 40, 40. 오케이, 요거는 그냥 스나이퍼들이 그냥 쉬지 않고 힘을 계속 날려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 같습니다. 딜이 생각보다 안 뜨네. 미리 돌릴 걸 그랬네. 빰빰빰빠밤빰. 자, 백샷. 아, 420. 좋습니다. 아, 누나요? 요즘 날씨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뭐 갑자기 더워지는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눈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 이 약간 로벨 같은 조형 이거로 그저 초필 조형이 없을 테니까 잠시 변신하겠네. 스나이퍼들이 해줄 테니까 그냥 기나 모으죠.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도 있죠. 예, 이쪽에도 있는데 200 분당은 안 와요. 분당은 이제 바람이 분당. 빰빰빰빰빰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시던 홍범도랑 김좌진 이름 대고 만주 연해주에서 조선인들 정착해서 정착촌에서 돈 뜯어가는 마적들이 있었다. 그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냥 이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참 많죠. 예.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나쁜 놈들은 항상 이곳저곳에 즐비해 있죠. 원래 사기칠 때는 그렇게 뭔가 유명인 또는 뭐 어쨌든 권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게참 써먹기 좋아가지고. 최근에도 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맞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기가 참 사기치기 편하지. 응?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약간 깡패 그 자체인데 어쨌든 이 친구들을 좀 제압해주고 커티스 공화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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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이요? 전혀 안 먹힙니다. 네, 전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어디다 쓸까요, 대체? 약간 그게 뭐야? 십덕이야? 약간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캐릭터 이름 같잖아요. 어디 뭐 십덕 애니 같은 데서 나올 법한 트윈테일 역해 이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뭐야? 막 그럴걸요? 빰빰빠밤빰. 소유객잔 포사카페? 저런. 이즈레님 방송 귀로 들어도 재밌네요. 아, 그렇군요. 예. 나월의 귀로 좋죠. 예. 빰빰빰빰빰. 여기는 참 편하다 얘네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첫 위치에서 10만 줄창 날리는 애들 4명 있으니까 편안하네.
저쪽 펜드레원에서 이제 일지매랑 로빈이랑 막 그런 애들 다 쓰던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애들이 추가돼서 이렇게 4명이니까 편안합니다. 빰빰빰빠람빰. 왜 이렇게 렌 들어가면 애니 캐릭터 이름 같을까? 렌. 예전에 제가 이 닉을 만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렌 들어가면은 무슨 캐릭터 이름 같더라고요, 항상. 뭐, 프리랜도 있고, 무슨 무슨 랜, 뭐, 아즈랜, 이즈랜.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빠람빰빰. 자, 이전투에서는 진작에 아리아나가, 아니, 아르시아였나? 이름들이 헷갈리네? 얘네들 이름이, 얘가 아르시아, 대통령 될 애가 아르시아고, 아리아나가 공수지, 아르시아가, 뒤로 돌아서 얘네들한테 속성 버프를 좀 진짜 걸어줬으면은 아마 한 큐에 딱딱 잡아가면서 좀 수월하게 잡았을 텐데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네요. 예. 휘하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아, 가렌. 아, 그런 친구가 있네요. 예. 좀 멋있는 애들도 있네요. 마들렌. 자, 나머지 둘. 진짜 딸깍 애들이네. 딸깍딸깍. 이렇게. 고전 게임의 이지렌이요? 아니요, 저는 송장의 이지렌. 산 시체죠. 어쨌든 다른 산적들도 퇴치를 하자. 아마 제 기억에는 요 챕터가 그렇게 길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퇴치하면서 무슨 뭐 마을 공성전 같은 아니 마을 방어전? 그런 느낌의 장소에서 딱 이제 뚫고 나서 공화국 설립하고 그러고 끝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잠깐만 방향이 이쪽이지? 요렇게. 자, 문장 상태가? 그냥 진짜 인챈트 해야겠네. 막걸거안걸거다 걸고 싶은데 인챈트로 하는 걸로. 예, 자기네 아지트요. 맞아요. 그 예전에 우리 실버 에로우가 도와줬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이제 탈환하면서 커티스 공화국을 딱 세우면서 대통령이 되는 고로한 스토리. 204 나오네. 오케이. 근데 우리 활쟁이들은 스펙들이 다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스무리한가 보네. 빌량이라든가, TP라든가, 그냥 되게 균등한 것 같아요, 애들 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혼란해지다니.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정부가 필요한 것이네. 자네는 이미 커티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적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한다면 자네를 지도자를 추대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을 걸세. 하지만 저는 특별히 권력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에리카와 결혼하여 조그만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봐, 젊은 사람이 그런 기운 없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 이제 자네 혼자만의 몸이 아니야. 나라와 민족의 영원한 죄인이 되고 싶은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 나라의 어리석은 국민들을 이끌어주게. 저게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정치권에 뛰어드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뭔가 안타깝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어쨌든. 뭐야. 아, 잘못 썼나 보구나. 2단. 아, 가스라이팅. 그런가? 뭔가 이런 쪽 욕심이 진짜 전혀 없기도 하고 뭐 비축해둔 부도 많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 때문에 이제 이쪽 계열이 뛰어드시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막 그러죠. 보니까 아르시아는 그냥 진짜 평온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결과가 좋으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지. 빰빰빰빰빰빰. 그렇게 힘들게 세운 커티스 공화국은 2대 80년 만에 멸망했었죠. 아, 그랬구나. 그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창세전 시리즈에? 불쌍하다. 창3 때 버몬트한테 멸망?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만요. 안 됐네, 힘들게 키워가지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버몬트가 참 빌런이긴 했지. 빰빰빰빰빰. 자, 이렇게 커티스 일행들은 오늘도 열심히 심을 날립니다. 그 심을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 밥을 걸어주고. 그러니까 커티스는 이때부터도 실버 에로나 팬드레원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항상 뒷받침해주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랬던 커티스가 버몬트한테 좀 불쌍하긴 하네. 어떻게 보면 아 창세전 모바일의 이번 세라자드 옷을 보면은 뭔가 좀 잘 만들었나 보네, 이쁘게. 근데 뭐 나왔어요? 세라자드... 비구름이 몰려오는군요. 안돼! 그러지마! 아이고, 쓸 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있긴 하겠는데 좀 제한 있겠네. 어쨌든 모바일에서 뭐가 나왔구나. 옆 트임이 쫙 터졌어요. 그래요? 나도 찾아봐야겠다. 전 그 투 애들까지만 있는 거 밖에 못 봐가지고 몰랐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나왔나 보구나. 자, 다행히도 심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가 안 되네요. 예. 다 쓰면은 회복을 하려면 한 턴 참아야 되는 그런 상태. 역시 이 둘은 될 것 같은데 아마. 아, 160 안 된다. 아리아나만 휴식까지 할 수 있나 봐요. 나머진 다 한탐 쉬어야 되고. 이 녀석, 이 녀석은 아마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피가 많아가지고 뭐. 근데 안 되네. 안 되네. 자, 회복해야죠. 회복. 어차피 힘 쓰면 까일 거니까 굳이 뭐 높은 회복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해도 되겠는데, 또 다음 맵도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힐을 해두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모바일이든 뭐 콘솔 리메이크든 어떤 식으로 했을지. 빰빰빰빠밤빰빠밤빰빠밤빰빠밤. 요렇게 돼서 다음. 아, 강이 있네. 허허. 여기도 뭐 그냥 하던 대로 쏴 제끼면 되겠지. 9마리? 아, 이쪽에도 있네. 9, 18. 오케이. 18이라 어디부터 할까? 이쪽. 요렇게. 지난번에 내린 비로 물이 많이 불었군요. 계곡물이 이렇게 불다니. 하지만 덕분에 산 사람들은, 산 아래 사람들은 농사 걱정이 면하겠군.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걸요? 맞아. 근처에 산적 녀석들이 잠복하고 있는 것 같군. 라고 하는데, 자, 총 18마리. 이게 200 이상짜리 심이 딱딱 박히면은 금방 끝나겠는데 살짝 모자랄 거란 말이죠. 그래, 다행인 것은 비가 그쳤다는 거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마 근데 쇄국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뭔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농업 용수.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에 한 두세 마리 이상씩만 잡을 수 있다면 뭐 이것도 결국엔 심으로다가 금방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딱 진짜 우리 흑태자님 각성하는 그 시기부터가 게임이 딱 빨라지네. 얘네들은 뭐 심으로 밀고, 흑태자는 아수라 파천으로 밀고. 역시 이 친구는 데미지가 모자랄 것 같아서 배리어 건 거를 피가 달아있는 걸 쳤습니다. 300. 깔끔하구만. 짜잔, 200, 154. 저런. 딜이 한 방에 딱딱 잘안 나오네. 154. 암흑교? 아, 다리요? 조금 전에 진행했습니다. 예. 각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 양쪽의 기억을 다둘다 되찾고 뭐 갖고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일단 각성만 한 상태. 혹시 근데 양쪽의 기억을 다 되찾으면은 지리학자 때 스킬을 쓸수 있게 해준다든가 막 그런 패치는 안돼 있겠죠? 돼 있으면 좋겠다. 워프까지 쓰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딴딴딴따란딴따란딴딴. 뒤로 돌아. 자, 이렇게 돼서, 아이고, 모자르네. 한쪽은 끝났다 라고 말을 하려 그랬는데, 한쪽이 아직 모자르네요. 확실히 상투는 심이라든가, 뭐, 비버그라든가, 마법이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가 뭐, 이런 거 맞는다고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농락하는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좀 사기 같긴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예. 그 직업으로 이제 계속 갈 텐데 라시드 때처럼 뭐 넣어줬거나 그런 식으로 티가 날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없다고 봐야죠. 자, 아니야 이제. 버프 필요 없고, 나머지 딸깍딸깍. 아우, 저렇게 허여면 눈 아프네. 스크롤이 뭔가 느린 것 같은데 빠른 거 맞죠? 뭔가 느린 느낌. 자, 이제 4마리 남았구요. 18마리에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지금. 402. 딜 좋고. 얘네들은 근데 이렇게 딱 공수 포지션으로다가 딱딱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딱잘 어울려, 애들이. 다들 약간 엘프 같달까? 숲에 사는 요정들. 그런 느낌? 자, 마지막 하나! 끝!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할수 없습니다. 이들의 기지를 습격해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산적들의 총 본거지는 바로 저항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산채라고 합니다. 뭐라고? 아까 산적들의 말대로 저항고를 사칭해서 당신의 이름을 앞세워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군. 참을 수가 없다. 자, 아마도 다음 맵이 챕터 마지막. 이 챕터 마지막. 산채가 어디였지? 아, 한번더 한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굉장히 허름하지만 일단 요새는 요새. 어디 보자. 여기는 개체 수가 어휴 조금 많네. 보스 컷으로 어떻게 좀 빨리 안 되나? 혹시? 따단.
딴딴딴딴딴딴. 산적 소굴의 박멸. 박멸. 박멸이면 안 되겠네. 어허이, 숫자 좀 많은데요? 일단 보스 먼저 노려는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다 잡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멤버들 중에 뭔가 파워업이라든가 스업이라든가 그런 걸 걸 수 있는 멤버가 한 명이라 더 있었으면은 상당히 빨랐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랜드마스터였나? 저거 전직 상태가 강제만 아니었으면은 뭔가 보조용으로다가 바꿔버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속성 버프 확히 못 주니까 아쉽다. 자, 속성이라도. 역시나 불로 하겠습니다, 불. 불이 편하지. 또 3단 했구나, 내가. 2단. 그리고, 얘 속성 뭐더라? 아, 힐 계열. 오케이. 아르시아에 저렇게 공격 마법 쪽들 있고, 에리카한테 보조. 아,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네. 자, 196. 아하, 살았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또, 그냥 딸깍만으로 적들의 수장이 격파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역시 심. 말도 안 되는 사기 스킬. 간단.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불. 아, 근데 이 버프도 이거 1단계라서 꽤나 짧을 건데. 역시 보조 법사가 하나 있어야 돼, 여긴. 자, 이제 잡몹들 오는 것부터. 따단. 딴딴딴따란딴. 원래 개발진의 의도는 여기서 이제 화염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써가면서 범용 스킬도 써보고 아르시아도 쓰고 한번 잘 즐겨라 그런 의도였겠는데, 이 힘으로 인해서 그냥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리아나의 스타킹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머리. 스타킹? 그래요? 뿅? 딴딴딴딴딴딴. 저는 약간 그 뭐랄까 좀 흑형 포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 산적 쪼무레기 두목들 그런 느낌이랑 좀 닮았네 조형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조금 수염이 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웬일 손 같이 잡았어.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버프는 전원 다 돌렸고요. 얼마나 더 갈진 모르겠는데 싹 다 돌려줬고. 아, 애매하게 이게 다들 200이 넘으면 딱인데 헬파이어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씩들 모자르네. 살짝 아쉽구만. 200이 딱딱 넘었으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클리어 했을 텐데. 아하, 너마저. 자, 이제 피통이 줄어들어 있는데 비만 안 온다면 뭐 쏘고 채우는 걸로 무한 동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 이게 좋아요. 심은 그냥 뭐 단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피가 빠지고 계속 빠지면은 뭐 활쟁이라서 자체 피통이 작고 그 피 빠지는 걸로 인해서 계속 못 쓰고 그런 게 있는데 남은 TP로 조금만 채우면 그만이니까. 뭔가 다른 게임 같았으면은 빠질 만큼의 피가 조금 덜 되거나 그러면은
화력이 약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여긴 딱히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빰빰빰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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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근데 스토리형 RPG 게임 치고는 좀 뭐랄까 긴건 맞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90년대 말막 그런 때에는 진짜 풀타임이 긴 게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로 이제 짧은 것들도 많았었고, 이 정도면 딱 무난한 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게임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엔 이제 게임 하나하나 그막한뭐 3만원, 4만원 그랬던 게 나름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 당시 치고는 혜자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따단딴딴. 그 당시에 가끔 풀타임 애매하게 한뭐 열몇 시간 나오는 그런 게임들은 괜히 또한번 그냥 다시 하고 다른 거 키워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즐겨도 겁나 오래 즐길 수 있고, 거기다 뭐 다시 할 때도 뭐 다른 캐릭터 키워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엔 나름 혜자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루즈할 수도 있고 길고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당시라 치면은. 자,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네, 악투가 막 80시간,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모르는 채로 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지금이야 다 알아서 빠르지만. 그래, 뜻을 고쳤는가? 이미 마음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켈력 1210년 120일. 제국부터 독립한 커티스는 수백 년 동안의 왕정을 청산하고 대륙에서 유일한 공화국을 맡게 된다. 영웅인 아르시아는 초대 대통령이 올랐으며, 저항군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군대를 편성해서 급속히 혼란한 커티스에 이렇게 평안을 가져다 줬다. 선거 없이 당선. 그러네요, 예. 듣고 보니까 그러네. 어우, 뭐야, 세 개야? 암흑성 탈회, 비프로스트의 내전, 템플러즈. 암흑성부터 일단 되찾아보도록 하죠. 게이시르. 시르시르. 베라딘 측의 준비는 어떠한가? 이미 사천왕의 직속 부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으며, 병력은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좀더 병력을 모은 후에 진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더구나 전방에 많은 장군들이 아직 나의 부활에 대해 반신반의한 상황이다. 이때는 뭔가 새로운 신화가 필요한 법이지. 그렇다면 그라테스 평원 전투의 재현이다. 정면 승부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소수로 다수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은 흑태자님의 가르침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지금의 적병력은 정상적이 아니야. 더군다나 지난번에 실버 에로에 당한 연속적인 패전으로 사기도 저하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 군대는 사기도 최대로 증폭되어 있다. 그렇다면 물론 게이시르 본성까지 쉴틈 없는 진격이다. 딱히 뭔가 작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약간 강행군 그런 느낌? 어디 보자. 아까 들어온 친구들 볼츠만, 울드, 우르따나, 아비게일, 로벨. 아유, 이 녀석이 맞아 맞아 같이 들어왔었지. 어떻게 보면 원수가 여기 있었네 진짜로. 카슈타르. 그리고 디블레이드가 어느새 이렇게 우리 군에 가담했습니다. 키키. 뭐 스태프 남는 거 없나? 없네. 아가시, 잭슨, 한조, 그리엄 주니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사실 원수가 요 녀석인데, 저런. 그리고 어디 보자. 차라리 이쪽을 가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 멤버들이 뭔가 이동 미션 같은 게 특별하게 없을 텐데, 한 명쯤은 저렇게 만들어 두는 것도. 아, 근데 또 방패도 끼고 있고 뭐 나쁘지 않네. 약간 탱커로 쓸수 있네.
아, 거기다 MP도 높네요? 그러네. 얘네들은 뭐 어디 이동 미션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쟁 막 그런 것만. 그래서 굳이 저렇게 바꾸진 않아도 될것 같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뭔가 쓸만한 거 그런 거 있는지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 카슈타를 안 되고 디블레이드는 팔라딘이네. 팔라딘 다른 거안 되고 키키. 바로 네크로맨서 된다. 얘는 바꿔야겠다. 아가쉬 발탄 로드. 765사인데 이렇게 전직이 안 막혀있네. 섀도우 마스터, 크리엄 주니어, 팔라딘. 키레어. 그럼 키키 일단 바꾸죠. 얘템 없었지. 오케이. 아, 더 이상 빗자루를 탈수 없습니다. 이거 빗자루 그건 그러네요. 약간 레어한 조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이렇게 똑같아져 버리니까 네크로맨서랑 리치 좀 아쉽긴 하네. 워락이면서도 약간 특수한 그런 여자 마녀 조형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마법사 키키를 그 마녀 키키요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20. 뭔가 바꾸려니까 아까워지는데요? 그말 듣고 나니까. 그래도 강화를, 아야야, 바꾸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마스코트로 삼겠습니다. 예, 그런 이름을 딴게 아닌가. 빗자루도 타고 댕기고. 전쟁. 나이트 있나요? 팔라딘들이 있긴 하네. 나이트는 없네요. 오케이. 뭐야? 좀 많은데? 비병도 있고. 우리도 뭔가 태워야 되나? 아, 그분 혼자 즐기시게 하긴 그분이 있지 참. 그래요. 그러면 뭔가 키워주고 싶다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도 딱히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고. 바로 고. 흑태자님이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오히려 이걸 또 많이 배치하면은 그막 마장기 길막하고 막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너는 카슈타르. 카슈타르가 마장기를 탔다. 스타이너는 여기 있고 기병 되겠죠, 당연히. 나머지는 오케이. 자, 빨리 다 처리해 주세요. 태자님. 아, 여기서 아수라 파천물을 쓸수 있다면. 그러게요. 그랬으면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빰빰빰빰. 그러고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아니, 상관없겠다. 이따 나가면은 카슈타르한테 칼 하나 선물해주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라고 갖고 왔는데, 바로 안 좋네. 요전투 끝나고 칼 선물해주겠습니다. 성검 삑땅. 그러게요. 예. 펜드레원의 삼신기 중에 하나를 제국의 용사에게 딱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약간 게임적인 부분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서 펜드래곤의 삼신기 중에 하나의 성검이 딱 손에 들려있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잘 가지고 계시네. 얼굴이 아프다. 밤이 됐어요. 야, 800. 그냥 뭐다 때려 부수네. 툭 치면 800. 초상화와 다른 것 같은데 수정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쵸. 유저 패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대로인 애들도 있는데 한반 정도는 수정된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조형도 바뀌었죠, 참. 아이고, 졌어, 카슈타르. 참. 그 외진이 좀 크리를 많이 맞았죠. 따라따라. AI가 똑부러지지 못하네, 지금 보니까. 이거는
도망간다. 다행히도 크리로 카슈타르가 밑밥 잘 쳐놓은 거를 잘 잡았네요. 요런 거는 이제 돌아서 쳐야 되거든요. 측면, 후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잘 뜨는데, 근데 다행히도 예, 잘 잡혔어요. 다행입니다. 자, 어디보자. 칼 선물 카슈타르 여깄다. 이 녀석은 발목을 들고 있네요. 기본은 발목 185에 150. 아 근데 얘도 뭔가 스탄블링거를 딱 막상 들릴라니까 뭔가 탱커로 쓰고 싶기도 한데, 아 근데 또 이게 방어도 다르구나. 그럼 나쁘지 않지. 219에 방 175. 와, 방이 참 기가 막히네. 근데 밥안을 못 껴주는 게 조금 아쉽네. 딴 데 못 가죠? 딴 데 좀 들리고 싶은데. 칼스 키울 거냐고? 칼스? 아 소환수로 그 경험치 주고 막 그런 식으로? 딱히 얘네들은 그냥 스캠 할 것 같습니다. 어? 칼스가 있네? 이전 투 말한 거구나. 말이 나온 이유가 이거구나. 마스코트 아니야. 요렇게만 카이스의 격퇴. 이 다리만 건너면 나의 성이군. 이곳은 카이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 카이스가 왜 나를 배반한 것이지. 그러나 저를 도와 번스타인 형님을 도와준 것을 보면, 카이스 흑태자 전하이십니까? 오랜만이군 카이스. 저도 제국군이요. 흑태자님도 제국군입니다. 저와의 단판 승부로 이 다리의 소유를 판가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피차 쓸모없는 희생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 자네들은 절대 이 결투에 나서지 말게. 알겠습니다. 다리의 소유라. 특이하구만. 문장 상태는 요렇다. 못 참지? 나설 거야. 어쩔 건데? 자, 칼스는 워프도 2가 있고 TP도 엄청 높기 때문에 한 요정도까지만 가볼게요. 저는 근처에 안 가면 안 올라나? 아 그러네요. 예, 1대1 다리빵 다리 걸고. 이거 가까이 안 가면 시작 안 하는구나. 그냥 이대로 힘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긴 하나 그래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그러게요. 일단 한 요까지. 온다. 평타 주고받기 한번. 이렇게 붙었을 때 쓸 줄 알았는데 일단 안 쓰네요. 뭔가 피가 달면은 그럼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벤트 피 쌓기는 저렇게 붙었을 때 쓰는데 아직은 안 쓰네요. 아 평타 대결. 오케이. 정면 평타. 정말 오랜만이지 이렇게 검을 맞대는 것도. 그동안 저는 상대 없었습니다. 좋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검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기로 할까. 스타이너로 이렇게 앞에 붙여서 때리거나 이러면은 뭔가 대사 있긴 하구나. 역시 대단하시군요. 간발의 차이였다. 그랬나?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자네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저에겐 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자 모두 성내로 퇴각한다. 역시 제국 최고의 장수로 손색이 없군. 그는 흑태자님에게 패하여 도망가 버렸는데요? 검술의 지국 이기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자신을 패하였다고 군주와 병사들을 도외시한다면 그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칼스는 제국 제1의 검사로 불리우며 패한 적이 거의 없는 사나이다. 물론 상대가 나였기는 하지만 패하였다는 사실은 충격이 컸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을 추스려 농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왕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실력으로 패하자? 저런... 그분을 요렇게
최고의 검사와 최상의 지휘관은 별개란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점이 너와 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너는 한 단계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크로우 농락. 자, 드디어 다크캐슬. 이렇게 드디어 제국의 성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진입이라기보단 공성전이겠죠? 어? 들어왔나 보네요? 오랜만이군 스타이너. 어? 다 들어왔네.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군 베라딘. 이게 얼마만이지. 그 고공의 화염 속에서도 살아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군. 베라딘, 너는 왜 나를 배반한 것이지? 제국 재상 이상의 자리가 필요했나? 그것은 네가 나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똑똑했기 때문이야. 네가 약간만 멍청했어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너의 속셈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좋아. 어쨌든 네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후후후. 어차피 이곳에 더 이상 미련 없다. 만나자마자 이별이군. 자리 꺼낸 스타이너. 헛. 워프해버렸군요. 믿을 수 없군. 일반적인 워프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데. 베라딘 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전화의 본성 수복이 성공했군요. 왠지 놀림을 당한 기분이군. 공성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성을 되찾았습니다. 1211년 초 흑태자는 베라딘이 빼앗겼던 자신의 성을 되찾았다. 제국의 전권을 다시 장악한 흑태자는 그동안 중지되었던 대륙 통일에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에 들어왔다. 이것을 잠시나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대륙은 또다시 전화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투구를 썼네요. 그 특유의 망토와 갑옷과. 이곳이 지하 감옥인가? 그동안 베라딘의 전횡에 대항하던 제국의 충신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모두 풀어주고 원래 자리에 복직시키도록. 물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잊지 말고. 물론이죠. 이곳의 여잔 누구이지? 펜데르간 왕녀 이올린입니다. 베라딘이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인질로 잡다니 베라딘다운 수법이군. 그래도 덕분에 제국이 무사했을런지도 모르죠. 당신은 혹시 흑태자? 호, 나를 한 번에 알아보는군. 아버지와 오빠들의 원수! 원수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방해되는 존재들을 제거했을 뿐이고 그중 너희 아버지와 오빠들이 있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들과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당히 승부했는데 굳이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패배하자 오히려 그들이 원하더군.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죽이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원하는 대로 죽음을 선사한 것뿐이다. 믿을 수 없다. 아버지와 오라버님들이 그 정도의 실력으로 나에게 도전하다니 너무 무모한 짓이었지. 너도 사내라면 나를 풀어줘. 1대1로 승부하자. 재미있는 아가씨로군. 그 눈이 마음에 들어. 본래 실버 에로우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데리고 있는 것이 좋겠군. 이 나쁜 자식. 좋아. 이만 철수다. 실버 에로우의 포로는 이올린 왕녀만 빼놓고 저런 석방시켜 돌려보내라. 모두 우리의 적이 될 텐데요. 상관없어. 그리고 흑태자가 올해 내로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전해주도록. 그러게, 암전이 있었으면 풀려났을 텐데. 저런. 자, 비프로스트의 내전 템플러즈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뭐 살아있나나? 내전이라. 비프로스트 쪽은 뭔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뭐지? 아, 사라를 구출하고 제국군을 격퇴. 역시 사라. 여기는 이제 공황이 죽었기 때문에, 암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개판이죠. 그냥 다른 데로 빨리 망명해. 비프로스트는 글렀어.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위되어 버린 건가? 더러운 제국군들 모두 전력을 다해 포위를 돌파하라. 여기는 너무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라이더가 용병들 데리고 도와주러 왔네. 미카엘에다가 조엘에다가. 너는 누구냐?
너 누구야? 아, 케빈. GS 없으니까 요런 데 붙었네? 샌프라스. 약간 GS를 따르던 애들이 이렇게 스트라이더를 따라왔네요. GS가 지금 실종 상태니까 따를 자가 없어졌나봐요. 그리고 사라. 일단 발키리 상태고 비룡 타고 있고. 자, 이 메이라는 부관. 아, 기가썬더 쪽인데 애매하다. 이거는 차라리 사라를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수업. 뭐야, 건거 맞아? 원래 비룡한테는 뭔가 이펙트가 안 뜨나봐요? 심심하네, 뭔가. 얼음이 3단계. 그러면은 뭐 들고 있니? 아이스 소드. 공이 111이네? 되게 약한데? 어따 쓰지? 일단 여기 처리되면은 사라한테 붙이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고. 자, 창병들이 앞에 서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나저나 이 미카엘과 조엘은 약간 의리파네? 계속해서 처음에 그 GS 따라댕길 때부터 조금 의리의 행동을 하네요. 함께한 정, 의리 막 그런걸로 어디 가서 도와주고 싸우고 전쟁하고 막 그런 그런 상태랄까? 거기 이제 이 뭐랄까 엑스트라들이 좀 더 붙은 조엘 집사 일대기.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엄청 약하다 사라. 여기서는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썼을 때는 한 800인가 떴었어요. 그래서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초반이고 여기서 나온 애들은 뭐 방어력도 그때랑 좀 다르고 할 테니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조회같이 저렇게 커 나가면서 모든 시리즈에 다 나오는 저런 친구가 있다면은 뭐랄까 모든 대륙을 망명하면서 돌아댕기는 그런 약간 간신배 그런 친구도 나올 법한데 그런 친구는 없네요. 아닌가? 찾아보면 있나? 마장기 아수라한테 데미지가 100인가 들어가는데 비로 패면 150인가. 아, 그래요? 저런 사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역시나 모션이 없는 파워업. 음유시인? 전 그렇다기보단 약간 박쥐, 간신배 막 그런? 그런 친구. 뭐 간신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그런 친구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이거 언덕 위인데 아래로 워프가 안 되네? 고도가 달라서 그런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창병들 때문에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처리되면? 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조금 무의미한 챕터 같아도 여기서 살려두고 잘 구해둬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 부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회색의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드슨 애들 그 약간 별동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테니까 잘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공수 때문에 좀 조금 불편한데. 용자의 무덤? 아, 저 조엘 했어요. 조엘. 조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미카엘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조엘 먼저 보고 나중에 또 할 수 있대서 그때 미카엘을 하려 그랬는데 근데 또 오늘 분량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신비전대 그거였나? 뭔가 멋진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저의 추억 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 세 번 쓸 수 있네? 요까지? 아, 회색기 사단 그건가?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수트라이더. 일단 뭐 창병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아, 신비전대는 소문이고 정식 명칭은 회색의 기사단. 아,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맞네요. 그럼 일단 정확한 건 회색의 기사단이고. 그렇구만 그렇구만.
네, 아, 저는 사이렌이 그전 테마에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없었어요. 네, 저 사이렌 그 다갈 방어전에서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불쌍하게 됐죠. 예. 나름의 그 펜드래곤의 충신인데 안 됐습니다. 예. 어쩌다 줄을 잘못 써가지고 심지어 그 드라우프니르도 살리기 참 힘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참 리트를 많이 했죠. 네, 이제 아델라이데 막 그런 애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거긴. 세 번. 오케이. 약간 뭐, 게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사 쪽은, 일단 뭐, 잘 살아는 있다. 그런 쪽이 맞겠고, 게임적 허용. 어디 보자. 슈트라이더? 사라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마주쳤을 때그 대사 같은 게 있겠죠, 아마? 멀다. 그리고 한번 더. 아유, 마법 쓰기 참 힘드네. 자, 현재 비룡의 위치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라서 편안한데. 문제는 저 위에 있는 궁수들. 여기 부금 참 우울하네. 다른 애들이 가문을, 그래도 되긴 하죠, 예. 아, 외전2에서 사이브리드 가문에 언급이 있는데, 이후에 어떤 캐릭터에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사이브리드 가문, 이때 이후로 이어지긴 했군요, 그럼. 이어졌고, 그때 언급이 한번 됐다. 근데, 뭐, 누군지 뭔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상태랄까? 가서, 저는 미카엘한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라고 스업을, 이 정도도 TP가 안 된다고? 다시 써봐. 되지. 오케이. 스업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라랑 좀 마주쳐 볼게요. 자, 마주쳤을 때뭐 있을까? 자, 사라, 내가 왔소. 나요, 스트라이더. 아는 체를 안 하시네. 안 되나 봐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전기. 아마 전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챕터인가 봅니다, 여긴. 중간 대사는 없는 것 같고, 끝난 다음에 해줄라나 봐요. 에, 쌩까네요. 그렇게. 그렇게 구해주러 왔는데, 내가. 손수 이렇게. 옛 정을 생각해서 구해주러 왔건만. 아, 사이브리드는 하워드 가문이다. 아, 그럼 이제 내용에서 나오면서 이어지는 게 맞네요. 하워드 가다. 그렇구만. 아, 근데 그 친구들도 템페 이후로는 딱히 못 들어봤다. 그랬나? 가만 보면 묻히는 잡가문들 참 많아요. 참 많어. 솔직히 여기서 죽은 애들도 다른 인재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문에. 그러니까 다른 형제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묻혀버린 그런 애들도 꽤 많고 은근히 많아요, 이상한 애들. 창3에서 아델라이데 요새에서 버몬트한테 중재를 신청했던 애들이 하워드다. 오케이. 그렇구만요. 여기는 아마 워프가 달라나? 안 닿죠. 고도가 달라. 이거나 쳐야겠다. 넌 가만히 있어. 필요 없어. 아이고, 사라 착륙. 이렇게 떠있네요. 이건 아마 아래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러면. 자, 비병은 활병한테 약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 잘한다. 어이구, 아파라. 자, 사라에, 이동이 되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오랜만에
또 사라를 또 잡았으니까 이게 아 근데 위치 같은 게 너무 안 좋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쏠까? 오랜만에 사라의 실핏 초피 쌀기. 요게 예전엔 구렸는데 지금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치면은 이렇게 814. 요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사라를 잡은 게 써보긴 했는데 근데 좀 아쉽게 그 뭐냐 백옥당의 비연참이라든가 그런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뭔가 아쉬운 스킬. 2% 부족한 스킬. 아, 그러네요. 예, 랜덤의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네, 진짜. 랜덤 건데 조금 더 길이가 있는, 사거리가 있는 그런 필살기. 관통만 됐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진짜. 뭔가 많이 아쉬운 스킬입니다, 저건. 죽였! 아하. 딜 약에. 잘한다. 다 죽여, 다 죽여. 어차피 얘네들 안 키워도 되니까, 싹다 죽여. 47?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해. 자, 평타는? 크리가 떠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면이고. 후잇! 애매하구만. 뭔가 확 세다. 그런 느낌은 없네요. 제가 알기로 요 패치에서 사라가 버프를 되게 많이 받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느낌으로는 그냥 좀 미묘합니다, 뭔가. 좀 미묘한 포지션. 그래도 초필이 세진 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초필이 약하면은 키울 맛이 안 납니다. 94. 그나저나 저기 뭐 올라갈 사람도 없고 궁수도 없고 이거 뭐 모아서 마법 써야 되나 애매하구만. 4단 되죠. 근데 이거 4단 마법이 고도 변경이 되든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봐야겠다. 잘못 눌렀나? 아, 불이 없구나. 아,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진격 말고 아이스. 모르겠다. 2단이라서 직선이 아니네, 지금. 일단 뭐 그냥 마법이라도 그냥 기본 마법이라. 아, 이것도 고도 못 바꾸는구나. 그러면 4단도 안 됐겠다, 아마. 4단. 4단아, 물러거라. 안 되네. 그냥 저 비룡이가, 아니 비룡이래. 저 발탄병이 잡을 때까지 조금만 대기. 아, 발키리도 있긴 하네요. 이 녀석이 뺏어 먹었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오랜만이군요, 스트라이더. 다갈의 드라우프니르님의 명령으로 다갈의 용병들을 이끌고 도착한 겁니다. 대단하시군요, 역시. 월로원이 제국군을 동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긴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제국군을 동원하여 저희를 공격할 줄은, 이렇게 된 이상 실력 행사밖에 없지요. 저희들과 함께 월로원들이 장악한 비프로스트의 본성을 공격하도록 합시다. 아, 얘네도 되찾기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친구들도 이제 비프로스트 탈환이네요. 어디 보자. 일단 사라 들어왔고요. 메이. 아이템은 역시 없음. 이 메이도 발키리 상태라서 못 바꾸네. 이런 애들이 하나라도 법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어허. 인재가 없구만, 인재가. 오케이. 사라를 처음 나왔을 때 일부러 죽여서 용병 고용할 때 버그로 등장. 자, 수포터 하나씩 진입을 하나 봅니다. 요런 스타일. 여기 이제 원로원. 그리고 저 친구가 사령관인가 본데 사령관이랑 싸울 때 아마 내려서 실피드를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따다다단. 아 근데 왜 이렇게 인재가 없냐 여긴. 보조용 스트라이더 됐고, 월로원과 결탁한 제국군의 격퇴. 걱정 마시오 월로. 우리의 블랙나이트 부대라면 발키리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들은 비프로스트의 정예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실버 에로의 지원도. 후후후. 실버 에로우야 라시드라는 어린 아이가 이끄는 세력 아니오. 저런 어린 아이. 어린 아이라 맞지? 라시드 아마 이 당시에 굉장히 어리죠? 몇 살이었을까? 한 18, 19쯤 됐을라나? 한참 이 당시에 이제 주인공들은 뭐 16세, 17세 그랬을 때니까 그쯤 됐을란가? 그래도 상대 진영의 수장을 의린 아이라니 너무 얕잡아 보네. 자, 우리 비룡 3마리 플러스 사라. 저쪽은 이제 흑룡 같은. 저 검은 게 훨씬 멋있어 보여요. 99네? 사라 키우라고 준 거네. 랩이 엄청 높네. 4번까지. 아, 이 팀에도 다방 같은 게 세팅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략 다 알았다라면은 여기 오기 전에 스트라이더라든가 저런 뭐 조우엘 막 이런 애들한테 보조자리에 밥안 한두 개씩 빌려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쫙 나눠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알 수가 없었어서. 따따따단. 원래 저러고 있으면 약간 비슈누 같았는데 이제는 비슈누의 조형이 좀 달라졌으니까 구별은 되네요. 그나마 스왑 한번 주고 쉬고. 얘도 이제 보조가 있었죠? 그것도 2단계. 그리고 D서클 이거 모으다가 마지막까지 한 번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나 모아보겠습니다. 아 20살쯤. 아, 안타리아는 220일이 1년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현실 기준으로 치면은 20살이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리네? 그렇구만. 220일이었구나. 아, 그런 세부 설정이 있었구나. 전혀 모르겠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따따따딴. 그런 짜잘한 설정이 달랐구나. 뭐 시간대 막 그런거 연도 일 막 그런거. 어이구야 470? 잡졸 맞아? 아 이렇게 몰려나오니까 확실히 실피드 초필이 범위형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아쉽네. 빰빰빰빰빰빰. 자 일단 주요 멤버들한테 수업은 쫙 돌렸으니까 한번 무난하게. 아 400댐 좋아요. 아 근데 여기는 하루가 40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하루가 40시간. 어우 현실이 만약 그랬더라면 이제 기업이 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루가 굉장히 고단했을 텐데. 하루가 굉장히 기네. 자, 99렙이기 때문에 사라가 그래도 레벨이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모았어. 오케이. 역시 수업. 자, 이렇게 썬더가 3단계라 썼는데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빙을 쓰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빙빙빙. 청년이 15살에서 50세까지. 아 그래서 사라가 50살에 카타리나를 낳았다는 설정. 50살에 와 저런 노산했네.
근데도 그렇게 유전자를 잘 받아가지고 강한 애가 잘 나왔나 보네. 어이 뭐야, 700짜리도 있네? 이 비룡 탔던 기사들이 랩대가 높아가지고 이거 괜찮나? 자, 사라 비룡은 이제 한 대 정도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려서 둘러싸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어요. 따따따딴. 어이구야, 법사 저격. 야, 기가 막히는구만.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 보이는 당장의 애들, 얘네들 말고는 저쪽에 이제 사령관과 원로원밖에 없으니까 법사는 그냥 로드 안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조엘이면 펑타. 그러게, 저도 몰랐어요. 그 40시간. 영왕의 혼 시점에선 라시드가 16살이었다. 그리고 흑태자 본성을 수복할 시점에는 20살이 됐고. 그렇구만. 그 사이에 4년의 세월이 흘렀네? 시간 참 빠르구만. 딜 왜 이렇게 애매해. 아하. 그 한 두 배만 떴으면은 딱 깔끔했을 것 같은데. 파딜이 상당히 애매하네. 어이구야. 안 돼. 아, 조엘. 컴퓨터 걸렸어. 아군의 인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애들을 저렇게 못 쓰게 되면 안 되는데. 와, 너무 아픈데. 난이도 왜 이렇게 빡세지? 너무 아프고요. 아, 큐어는 스트라이더밖에 못 쓰네 현재. 아이씨, 이거 풀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이 모은 거를 써야 하다니. 아하, 나 제대로 쓴 거 맞나 근데? 3. 아.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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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어떻게 구해주지? 접근하면 살아 죽겠는데 조엘을 던지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일단 지금 눈이 오니까 증폭을 노리면서 3단을 뿌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뿌려. 아, 한 마리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폭풍도 진입은 여기서 또 2년 뒤. 시간이 훅훅 가네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 일단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생명이 좀. 일단 사라가 배리어가 있네요. 한 번 더. 이러다 다 죽었어. 아니면 데미지형으로 4단 쓸까? 차라리. 이것도 범위가 좀 애매하네. 프로즈네요. 이건 이제 딜도 겸해서. 으악! 어우, 살았다. 다행이다. 아, 저 친구들 정말 더럽게 아프네. 빰빰빠람빰. 자, 칠 남은 거 저 자연사 하기 전에 겸씨 뺏어 먹고. 51 됐구요. 저 모은 거 쓸 수나 있을까 모르겠어. 여기서, 아, 이런. 3단계를 쓰려고 그랬는데, 원래. 못 썼네. 317. 어허. 연을 쓸까 좀 고민했었는데, 이게 또, 각이 안 나오네. 아, 반 썼다. 쉣.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 WTP를 본 이상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턴이 빨리 오죠. 비, 측면 비 충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험은 다 제거했는데
너무 피들이 다들 만신창이 상태라서 여기서 회복을 좀 하고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만화 안 되네? 126이었어? 헐. 빰빠밤빰. 자, AI 회복이 뭐였더라? 어디 보자. 가만히 이제 회복하는 게 모르겠다. 이건 스킬이고 요게 이제 싸우면서 가는 거고 요게 가만히 있는 거고 목적지로 가는 거고. 아 알아서 하는구나. 어 알아서 하네요. 혹시 그냥 턴을 막 넘겨버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알아서 잘들 하시네. 자, 쭉 재정비하고 다들 채울 만큼 채워서 갑시다. 뭔가 딱 제국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부금 다 했구나. 오케이 스탑. 자 문제는 이 녀석인데요. 아마 그 칼을 끼고 있을 거예요. 묠리르지만 멸살지옥검 같은 그거를 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피도 많아야 되고 조금 더 채우고요. 뭐야 쟤네들 벌써 최대치까지 올랐어? 빠른데? 어쨌든 다크존을 한 두 세대 정도 맞을 정도의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조엘이 맞아주고 사라가 뒤에서 실피드로 마무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겠습니다. 라인이 요렇게죠? 스트라이더 뒤에 쓰고 한탄 쉬고 천천히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스트라이더는 지금부터 모으고 있겠습니다. 아니지? 아 모으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리바이벌을 쓰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죽은 애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미카엘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살리겠네. 아 멀로원입니다. 예, 비슈누처럼 생겼지만 여기 비슈누는 좀 뭔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멀로원입니다. 멀로원은 거꾸로 해도 멀로원. 빠빠빠빰. 아 이 정도까지 간 걸로는 안 오네. 한 칸. 컴온. 안 온다고? 원로 투. 원로 원이니까 이제 투로 투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 창병이기 때문에 요렇게 때려버리면은 300 정도. 확실히 그래도 장교급은 조금 빡세구만. 든든허이. 뭐야 턴 먼저 왔네? 그렇다면 잡을 수 있을지도 혹시? 대쉬 플러스 B를 날려볼까? 어 초도 되네? 오케이 이러면 확실하지? 어 근데 450밖에 안 뜨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뜨진 않았네요. 그래도 한 큐에 잘 잡아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 친구들은 다들 묠리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활동을 하게 냅두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다크존을 막 날리거든요? 그래도 잘 잡혔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돼서 다음은 비프로스 성을 탈환하러. 어? 바로? 뭐지? 비프로스트에서 밀사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본래 베라딘이 비밀리에 비프로스트의 원로원을 원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흑체자님 때문에 베라딘의 원조가 끊기자 제국에 협조했던 원로원 쪽에 궁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재미있군. 어떻게 조처할까요? 어쨌든 간에 친제국 성향의 원로원이 정권을 잡게 하는 편 좋겠지. 카슈타르에게 병력을 약간 맡겨보내도록. 알겠습니다. 카슈타르...
그러니까 사라로 카슈타르를 상대해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아, 그러게요. 피격음이 여성 목소리라서. 네, 사실 할머니였다. 피플스트의 성체를 탈환. 아, 여기. 여기 막 상태상 되게 짜증났었던 기억 나는데.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 이것만 격파하면 월런의 실질적인 세력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모두 스트레이더와 다가리 용병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이곳 출신의 GS 덕분에 실버 헤로인은 비프로스트를 동맹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GS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수 없는 일이요. 분명한 것은 당시에 그곳에 있던 제국군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니. GS의 시체를 찾은 것도 아니니 살아있는 쪽이 가능성이 많겠죠. 바로 오네? 늦진 않았는지 모르겠군. 자, 그렇게 돼서 비프로스트의 성체 탈환. 비프로스트는 성체도 되게 뭔가 허름해 보이네요. 아, 근데 마장기가 있네. 문제는 여기 뒤. 원래 이제 중간에 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왔네요. 그래서 저 늦진 않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멘트가 딱 그럴싸했는데, 이제는 너무 빨리 오셨는데요. 늦기는커녕 너무 빨리 오셨는데. 빠빠라빠빠빰. 따라따따딴. 자, 어쨌든 아군의 주요 인원들한테 이렇게 스업이랑 버프를 쫙 둘러주겠습니다. 요엘. 발키리들이요? 쟤네들이 이제 카슈타르의 먹이가 되기 위한 그런 물몸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카슈타르한테 스탄블링거를 들려준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질지 모르겠네. 썬더스탄 막 날리겠네. 스크리가 뜰때 보면 될 건데. 얘 누구더라? 아, 케빈. 너는 귀찮으니까 어차피 AI 안쓸 거니까 내려와서 죽어. 어디 보자. 뭐고? 자, 사라가 현재 스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라한테 스업. 근데 이건 상성 이용해서 조엘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실피드를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렇게 보냈는데, 제 생각엔 사라가 아니고 조엘이 가서 싸워야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모럴 다운이랑 특수 기술을 안 쓰더군요. 차이가 많을수록 피해를 더 주는데 이 패치 버전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이 게임 하면서 지금 요번 플레이 때 모랄 다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50번 이상 썼을걸요, 아마? 뭔가 좀 대규모 전투.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신경 안 쓰는데, 뭔가 좀 빡세 보이거나 대규모 전투, 그리고 뭐할일 없는 성기 사단들, 그런 애들 있을 때는 많이 썼어요. 오호, 일단 하나 컷. 말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리자면, 모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백백 상태로 시작하고, 그게 이제 다운되고 업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간의 캐릭터들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변향이 되는데, 원판 같은 경우는 이제 최하가 150, 아니 아니 최대가 최대가 150, 그리고 최하가 50, 그런 상태로 150%, 50%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 버전에서 이제 80, 120 그렇게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죠. 근데 뭔가 빡센 전투 이후로는 지금 이제 널널하기 때문에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마 제가 그걸 안 쓰기 시작했던 때가, 아이고, 저 맞았네. 71.
어쨌든 저는 그거를 스나이퍼 부대를 다 키운 뒤에는 안쓴것 같아요. 다 작업하고 나서부터. 아, 역시. 이 녀석 발작하네? 이게 뭐야, 이거. 연출 뭐야, 저거. 뭔 스킬이야. 실피드가 막 나가는데? 저번에 그 스킬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네. 다른 거 쓰시네. 허허. 어쨌든 제 영상에서 나중에 이제 업로드가 될 때 편집이 좀 돼서 올라갈 테니까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저도 이제 요번에 플레이하면서 모랄 다운 같은 거를 최소한 50번 이상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사라 보조해주고 힐 없었지 참. 사라 현재 파워업이 있든가 없든가. 아, 그런 건가? 지금까지 그 누구야? 칼스가 따라하는 거라든가 막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게 진짜 전에 쓴 스킬과 약간 맞물리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설마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뭔가 돼 있을까? 그쵸? 예, 저번에 봤을 때는 이 녀석이 그냥 썬더스톰을 썼었거든요? 근데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칼스가 따라한다든가 아마 설아나 향참을 따라해서 막 이상하게 덮었었죠? 그거라든가 방금의 그 실피드라든가 그게 뭔가 의도한 것 같진 않고 잘못 나오는 느낌? 350 일단 빠지자. 휘엇. 오히려 멋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니까 발동이 아니고 발동이야 뭐 그냥 될 수 있는 거고 그 연출 막 이상하게 뭐 그래픽 버그난 느낌으로 나오는 거 요번 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번에 막 칼스가 그 설안의 한영참을 막 따라하는데 굉장히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막 화면이 깨지는 느낌. 바라바라바라밤. 그래서 이 패치 제작자분이 저게 저런 연출이 의도된 그래픽인가 아니면은 버그인가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예. 이펙트 이미지를 불러올 때 뭔가 그게 깨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라다라단.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말한 설안의 한영참이랑 그 다음에 방금의 그 실피드 그거 말고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나머진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남. 자, 끝나겠지? 이런,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없지! 모두 퇴각하라! 라고 이렇게 빨리 나오니까 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원래 이제 좀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근히 귀찮을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뭐야, 모두 퇴각하라며 왜 하나 남기고 갔어. 아하이, 난 당연히 다 간 줄 알았지. 왜 하나 버려두고 왔어. 아이, 뒤처리 제대로 안 하네. 같이 퇴각한 줄 알았지. 약간 방심했잖아. 자, 혼을 쓰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나만 퇴각하라. 아, 그런 거였네. 역시 카슈타르가 이제 흑태자나 칼스처럼 인망이라든가 카리스마 막 그런 게 부족해서 부하들이 말을 안 듣네. 약간 로벨 같은 그런 녀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로벨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얌체스럽게 라인을 잘 섰네요. 예. 거기서 이제 도망가고 흑태자 아래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줄을 굉장히 잘 쓴 거라 볼 수 있겠네. 앞으로 이제 승리할 세력
잘될 세력에 딱딱 잘 붙었네. 얌체스럽네. 거리가 꽤 있다라. 조금만 빠집시다. 스플댐 아프니까. 따따라다라단. 어디 보자. 스트라이더도 한번 끝날 때까지 모아서 쓸 수 있다면 한번 써보고, 안 되면은 그냥 끝내는 것으로. 빠밤빰. 아, 근데 그 또 그러려면 이제 한 턴을 더 써야 되니까 그것도 은근히 귀찮아서. 자, 마나가 모은다고 뭔가 쓸 수 있을 만한 아니고, 뭘 해야 도움이 될까? 조엘한테 번개를 걸어줄까? 딴따라다라단. 써도 남는다고? 그래도 저런 찌끄레기한테 그것도 과한데? 한 칸. 예, 50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나 저는 저 샌프라스 같은 저런 애들을 쓸 의향이 없습니다. 뭐 사드급 그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저런 애들은 딱히 육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라의 실피드의 TP 요거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쉬 한 번에 실피드까지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대쉬? 뭐야, 앞에 하나 있네? 되네? 오케이. 좋아요. 아, 역시 이게 관통이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처리가 됐을 텐데. 유격병. 관통이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진격창입니다. 아, 좋아. 카슈타르처럼 범위로 써야 된다. 아, 아까 그 발동된 거. 그러게요. 예, 그 느낌으로 나갔으면은 훨씬 편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네. 딱 아까 그 이펙트. 그게 딱이네요. 그건 약간 헬파이어 범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딱이었죠. 어디 보자. 자, 하필 또 여긴 또 눈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증폭을 받긴 어렵겠지만 1단계라서 쓰기 싫은데 약간의 그 도박 요소 느낌으로 으름을 쓰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얘까지 되길 바랬지만 저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격을 포기한 보람이 있었네. 따라따따딴. 빰빠라빠빠빰. 아, 이거 옆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잡고 한 대 톡.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사 하나 남았는데 저 법사가 을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조기 뭐죠? 소설인가? 아, 위자드? 위자드가 저렇게 생겼구나. 약간 머맨 마법사 그런 느낌을 생긴 게 위자드였구나. 빠빠빠빠밤 빰빠라빠빠빰. 자, 끝내기 전에 한번 채우고 회복도 하고 올라가서 채우겠습니다. 아, 이 배리어 때문에 제대로 힐을 못 받았네. 이렇게 그냥 걸어가서 평범하게. 488. 공성 장악에 성공했군요. 이로써 어린 공항님을 적의 손에서 구할 수 있겠군요. 엣? 어린 공항님이라뇨? 공항직은 본래 세습제는 아니지만 공항파에서는 세력 교합을 위해 엄마이 높으셨던 아드님을 임시로 공항님으로 추대하여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서 원로원의 반역행위에 관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 어린 공항님이 아마 나중에 좀 조금 폐급이 되지 않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